했었는데 오늘 최승주가 넘기고 이번에는 루크에게 득점입니다. 조송아 씩 따라오는 게 늦고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루크를 잘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루크의 강 서브! 서브 득점! 분위기 싸움이라는 네. 게 이래서 중요한 게 긴 랠리 끝에 득점을 한 다음에 서브 득점까지 나왔거든요. 긴 랠리 끝! 아, 루크에게 득점입니다. 7대 4. 그렇죠. 루크 선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를 계속해서 지켰던 루크 선수인데 조금 기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첫점차 루크의 네. 수비 공격 성공입니다. 자, 김혜선 수비 좋고요. 루크의 강한 공격 네. 득점입니다. 다 걸리고 있고 흥국생명은 디그가 됐을 때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루크 선수 앞에 표승주가 잘 걸렸고 가운데 후위 득점입니다. 아, 네. 후위 라인 바깥쪽입니다. 자 이대로 한지영 2단 루크 득점입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네. 다시 한송이 선수를 센터로 기용했던 이성구 감독인데요. 다시 조소가 뒤쪽에 루크를 받습니다. 네. 득점. 플랜이 완전히 비었거든요. 한 명밖에 뜰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혜진 선수가 완벽히 속여줬고 뒤쪽에 루크는 날아올랐습니다.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크가 넘긴 공 그대로 득점입니다. 아, 네, 잘 때렸어요. 16대 24. 이걸 또 2단에 네. 누가 연결할 것인가. 루크의 공격 득점입니다. 한지연이 받고 조송화에서 루크로 이어진 서브 득점입니다. 네. 점수 한 자. 또 피부력 루크.